떠든댔습니다. 박태용 그리고 김다솔. 김다솔과 박태용. 박태용 갑니다. 슛! 자! 들어갑니다. 박태용 선수가 성공을 시킵니다. 자, 정말 침착하게 마무리 해내면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에 부산이 먼저 올라섭니다. 그렇습니다. 전남의 여섯 번째 키커가 이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박채영 골키퍼가 지금 이 번번이 방향을 읽어내는 데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번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반면에 키커로 나서는 이 상대 전남에서의 이 김태현 선수는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태현이 준비합니다. 전남의 여섯 번째 키커 김태현. 김태현 갑니다. 슛! 자,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에는 박청루가 해냅니다. 자, 정말 전남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오히려 승부차기에서 우세를 가져왔던 상황이었는데 두 번 연속 실축을 하게 되면서 오늘 경기의 승자는 부산교통공사가 됐습니다. 1년 전의 패배 곧바로 1년 후에 다시 한번 갚아주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정말 오늘 경기에 양팀 모두가 정말 팽팽했고 이 부산교통공사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도창이 굉장히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후반전 이 동점골 만들어냈었고, 이제 지금 이 보이는 장면과 같이 마지막 장면에서의 박청효 선수의 선방 그리고 8강 진출을 또 하게 됩니다. 박청효 선수는 16강에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여전히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청효 선수를 정말 16강의 사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이 승부차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그리고 굉장히 강심장의 면모를 잘 보여준 장면을 한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 하나원큐 FA컵 4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경기, 결국에는 승부차기 끝에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승리를 하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정말 전남 입장에서는 올 시즌 굉장히 리그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리그에서까지의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자, 오늘 경기 패배를 거두면서 정말 이 안 좋은 팀 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은 리그에서 이제 또 집중을 해야겠고 부산교통공사는 이제 5라운드에